금호강 강창교에서 해랑교까지 수킬로미터 구간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관계 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달성군 강창교 아래 금호강변입니다. 팔뚝만한 물고기가 여기저기서 죽은 채 발견됩니다. 발견된 물고기는 주로 누치와 잉어, 붕어들로 죽은 지 며칠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모여 있는 데는 많이도 있었었어요. 막 한 열댓 마리, 막 스무 마리 커다란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오후에 지금 보니까는 많이 떠내려갔네요. 죽은 물고기는 강창교에서 세청교를 지나 해랑교까지 수 킬로미터에 걸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관할 지자체는 물고기 수거를 시작했고 환경 당국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갑작스런 수온 상승으로 인한 용존 산소 부족하고 그다음으로 금호강 하천 유지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용존 산소량 측정을 맡겼고 국과수에 수거된 물고기를 맡겨 폐사 원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또 금호강 수량을 늘리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영천댐을 방류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30년.